안녕하세요. 저는 프랑스 남부 지중해 몽필리라는 도시에서 무용가이면서 꼬레디시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남영우라고 합니다.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페스티벌이 전면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것을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. 특히 그 중에서 저희 만화 전시인 삶의 여정이 이미 오프라인으로 하기로 다 되어 있어서 전시가 다 올라간 상황에서 프랑스 자가 격리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특별히 만화 전시는 12월 17일까지 연장을 시켜서 혹시 프랑스 자가 격리가 끝나서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볼 수 있게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페스티벌의 만화 전시의 주제는 삶의 여정으로 김규숙 작가님과 정규식 작가님 두 분을 모시고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느껴보는 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제가 기억하는 한국 만화라고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이현세 작가님의 까치가 생각이 나고요. 그 다음에 박광수 작가님의 광수생각, 그게 지금 언뜻 생각이 납니다. 그 두 분은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님들입니다. 저희 삶에 있어서 만화라고 한다면 젊은 기억의 추억이라고 할까요? 제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는 만화가 대유행이어서 학교에까지 만화를 들고 와서 수업 시간에도 훔쳐봤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노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줄거리도 새로 만들고 저희들이 재구성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 만화의 무한한 상상력과 그런 창작의 힘이 아주 저희들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했던 기억으로 저는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만화가 웹툰으로까지 더 발전되고 그 웹툰이 드라마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이번 올해 꼬레디시 페스티벌의 만화 전시를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만화영상진흥원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한국 만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